만약 지구상에 지옥으로 가는 문이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이곳을 보면 바로 탄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 사막에 위치한 천연가스점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공 관광지인데요. 1971년 소련의 지질학자가 지하 자원을 연구하다가 천연가스로 가득한 동굴을 발견했는데 굴착기로 뚫다가 지름 100m 정도로 추정되는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독 가스가 나오자 불을 붙인 게 시초가 돼서 이후 50년 동안 계속 타고 있다고 하죠. 자, 이처럼 가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투르크메니스탄은 말 그대로 천연가스 부국입니다. 지난 3일 산업부가 투르크메니스탄과 경제무역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장관급 협의체인데요. 무역투자, 플랜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중심에 가스가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매장량은 세계 4위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를 잠정 합의한 바 있는데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이송하는 데 지난 5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하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정부는 천연가스 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가스의 플랜트 설비를 통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가 현지 국영 에너지 기업과 대표단을 꾸려 방한하기도 했죠. 자, 지금까지 탄탄탄 국가와 광물 자원, 에너지 협력 살펴봤는데요. 최근에는 유통, 전자상거래, IT 등 다양한 형태에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탄 국가들과 탄탄하게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